백이 역을 지켰다.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. 이거는 귀가 잡혀요. 아, 그럼 이세돌 선수는 마지막 이렇게 하나, 둬서 넘어가겠다. 셋, 넷, 그럼 백이 다섯, 이렇게 진행시키고 여섯,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. 일곱, 여덟, 아홉. 우변은 집으로 흙이 좀 이득봤을지 몰라도 나가서 네. 중앙을 살릴 수 있다면은 백이 손해봤다고 보기 어려워요. 그리고 지금 흙 쪽에서 좀 겁나는 그림은 여기 상변의 두정과 하변의 돌에 연관 지어지면은 어느 한쪽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. 백이 확실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마지막 생각이 하나, 됩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가 여기 는 거는 이제 실리로 버틴 거예요. 전체적으로 집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, 네. 그러니까 뭐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좀 기분 나쁘다고 보고 버틴 건데, 이렇게 된다면은 이 상변 이 두정과 백이 나갔을 때이 하변이 둘다 문제 없이 타개가 돼야 됩니다. 일단 바빠요. 그렇게 됐을 때 흙이 어쨌든 집으로는 괜찮은 마지막 거고요. 하나, 네, 그렇게 둘, 되면은 셋, 괜찮습니다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거는 그냥 눈딱 감고 네. 여기 잡나요? 잡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죠? 너무 큰데요? 뭐 중앙에 별탈 없다면 잡히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데요. 네. 마지막 하나, 둘, 이세돌 셋, 구단만의 좀 승부 넷, 호흡인가요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래도 중앙으로 봤네요.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에 둬서 네. 반발을 차라리 뭐 하고 싶게끔 만드는 뭐 그런 승부 호흡 같긴 한데요. 마지막 하나, 둘, 흙은 우아기를 셋, 그렇다고 넷, 버리면 집이 다섯, 뭐 말이 안 여섯, 됩니다. 무조건 일단 살려야 일곱, 돼요. 아, 우아기가 이런 건 있겠네. 여길 둘 네. 때 이걸 젖히고 단수까지 쳐놓고 아, 손을 빼도 되긴 하네요. 집으로 많이 손해긴 한데 살아는 있습니다. 마지막 그래도 하나, 중앙 제압할 수 둘, 있다면 셋, 넷.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? 이렇게 두면 또 달라지나요? 아, 왜 이렇게 제가 수익기가 짧죠? 여기 두면은 네. 아, 이걸 먼저 교환해 놓으면은 처음에 보여드린 것을 뭐 강제로 둘 수밖에 없네요, 흙이. 네, 이거는 흙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뭘 아무리 해놓고 손을 뺀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순간 잡혀있기 때문에. 아, 네. 김수 선수, 이거 하나 집어놓으니까 확실하네요.